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를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타산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나약하여 예수님의 손을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님, 저희들을 궁휼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재명들에게 당리, 당략에서 벗어나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늘 새로워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헐만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발급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단위 세우신 윤광현 부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은혜우시로운 주님, 천군 천사의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대단히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옵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각 기관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에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